자, 반갑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예, 또 오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 공포게임 했는데 아주 좋아하시고, 최근에 미스테리도 좋아하시고 해서 좀 자주 해드릴게요. 예, 그 풀영상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망했습니다. 성지의 명곡이 망해가지고요. 이제 성지의 명곡 안 하고, 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좀 더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콘텐츠로 좀 많이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 예, 그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맥주 개 족같이 따르기. 맥주 개 족같이 따르기 대회. 이게 되냐? 진짜 개 족같이 따랐네. 콜라 부문. 아, 이걸로 대회를 하는 거야? 재밌다. 어우, 재밌다.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야? 저렇게 따르라고 해도 못 따를 것 같은데. 흔들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 사회면을 좀 봅시다. 저기 그 불났어요. 저 어디냐? 네. 송도.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또 화재 발생. 예. 네. 이게 송도에서 또 지하주차장에서 또 차량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청라에서 지금 한 명. 예, 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지가 불 붙인 거고, 그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 미친놈 때문에. 아, 현재 지금 청라 상황인데요. 아, 정말. 지금 이 차들은 다 자기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 들어갔다 그래요. 홍차가 엄청나게 늘어선 듯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살자기도 한 놈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송도에서 불난 차량은 내연기관 자동차라 그래요.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민 1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야, 원래 아파트라는 거는 가장 입주 환경이, 그러니까 이 보안이 가장 괜찮고,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주거 조건이 아파트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량이 불이 나버리면은, 큰일 나니까. 이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 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내연기관이라서 12분 만에 진압했다고 합니다. 예. 날이 또라이급으로 더우니까 차에도 불이 붙나 보다. 예. 근데 지금 33도, 30도 좀 넘어가는 이런 거는 뭐 매년 여름에 있었던 거라서 매년 여름에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매년 여름은 항상 30도 이상이었어. 이제 거기서 이제 35도 하면 오, 많이 덥다. 36도 미쳤네. 37도 세상에. 38도 좆됐다. 40도 대구야. 40도는 대구야.
아무튼 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덤프 트럭 거기서도 불났다 그래요. 차량 화재 사고. 아닌가? 내가 이건가? 전기차 화재 사고 그리고 내연 기관 화재 소화 시간 이 비교. 차에서 이제 불난 건데 출근길 소방관 고속도로 갓길 트럭 화재 지나. 그래서 트럭에서 화재가 일어난 거야. 트럭에서 이제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이 서 있다가 불이 났는데 그냥 차량용 소화기로 딸깍 한 번에 진화를 했어요. 혼자서 내연차는 혼자서 차량에 불이 난다. 혼자서 화재를 진화할 수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60명이 4시간 동안 온갖 이 노력 끝에 겨우 진화를 시키고 전기차는 예. 전기차가 판매량이 확 줄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전기차 차 살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 드림카 예 i7이죠? i7 전기차 요거를 저도 이제 좀 사고 싶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 웅장해요. 마치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의 예. 이 BMW 신형 전기차 i7 예. 진짜 간지나거든요. 도로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 웅장합니다. 승차감도 지린다고 하더라고. 예. 2억이 좀 넘어요. 근데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저 아직 차를 안 샀는데 첫 차를 뭘로 뽑을지 고민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34년 만에 완공된 일본의 3천억 원짜리 아파트. 3천억 원이면은 몇 엔이야? 300만 엔인가? 이런 미친 아파트를 봤나? 이 돌았나 이거? 300억 엔이잖아. 300억 엔. 어디가 아파트라는 거야? 이건 무슨 뭐 저 생텀 같이 생겼다. 닥터 스트레인지 생텀 같이 생겼어. 뭐야? 여기가 3천억 원이라는 거야? 그린 라이프 도쿄. 도쿄가 집값 뒤지게 비싸다는데 진짜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니 3천억 원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3천억이면 이 건물 하나에 3천억이라는 거 아닐까? 뭐 어딜 말하는 거야 대체. 그냥 대충 좋아 보이는데 그냥 찍어가지고 이거 3천억 원이에요 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조사 자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이름이 아자부다이 힐스 레지던스라고 분양가 200억에서 2천억 원 정도 사이라고. 아 분양가가 최소가 200억이야 미쳤네. 와 이미 2천억짜리 펜트하우스는 진작에 분양됐고 시세로는 3천억 정도라고. 일본 재계 6순위인 유니클로 회장이 샀다고. 유니클로 회장이 사는 집이 2천억 원짜리 근데 현재 시세로는 3천억 원까지 되는 이 펜트하우스가 계약이 됐다. 엄청 넓네. 이 건물이라는 거죠, 이 건물. 저 아까 생텀 같이 생긴 저 여기는 이제 그 주거 환경인 거고 주변에 있는 거. 도쿄가 근데 무지하게 비싸대요. 도쿄가 무지하게 비싸대.
아무튼 그 사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당근마켓 일당 15,000원짜리 알바. 당근마켓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데 집 개같이 어지러져 있는 저 원룸 같은 곳에 저거를 치우는데 건당 15,000원? 그러니까 뭐 시급으로 15,000원 줄 테니까 좀 같이 치워달라 이거야? 집을 뭔 거지우리처럼 해놨네? 내 편견인가?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안 치우는 거 특이야? 이거 혐오 발언인가요? 항상 그런 것 같아. 이 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집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꼴을 못 본 것 같아. 그건 또 아니야? 편견은 아니고 이게 약간 빅데이터 같은 거라고. 야, 저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넘어가고. 부산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이유. 제가 엊그저께 방송할 때 그 얘기했었죠. 예,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어느 도시에 있을까? 경기 북부는 경기 북부도 아니야, 거기는. 일산, 뭐 김포, 수원, 용인, 뭐 화성, 하남 이런 곳을 좀 이제 미래로 쳤고, 서울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서울 주변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했는데 부산은 어떨까? YK 스틸까지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발을 빼고 있다고. 대형 철강업체 YK 스틸 공장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건 2016년도였는데 3,700가구가 늘어났다. 소음과 분진 민원이 함께 쏟아지고 아파트가 들어선 건 8년 전이었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쏟아질 수밖에 없는 민원. 결국 YK 스틸은 당진으로 옮겨갔다고. 시끄러워갖고. 근데 부산의 어떤 그 저 뭐 경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쫓겨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쨌건 뭐 이런 기업체가 물러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부산이 한 가지 뭔가 어떤 그 자랑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예.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었던 이 YK 스틸이었는데 당진으로, 충남 당진으로 옮겼다고. 지역 상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고. 그치, 저렇게 큰 기업체 들어가 있으면 저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의 어떤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사람이 어쨌건 많이 살아야 되거든. 부산은 뺏겼어요, 인천한테. 예. 부산은 인천에게 이제 뺏겼어. 뺏긴 지 한참 됐어, 이제. 어떡할 거야, 부산.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망해가는 소식. 오늘은 망 소식들이 많네요. 저도 컨텐츠 망하고 부산도 YK 스틸이 빠지면서 일 망함이 추가가 됐고. 예, 또 K피자. 예. 대한민국 피자 업계도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 소식을 좀 많이 오늘 접하게 되는데요. 돈슐랭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에요. 피자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치킨에도 밀리고 햄버거에도 밀리고 업계의 위기감은 실적에서도 보입니다. 도미노를 운영하는 청호 DPK나 파파존스도 영업이익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돌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아이돌들, 예, 이렇게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피자헛, 피자 알볼로, 미스터 피자는 적자, 오히려 지금 적자를 겪고 있다. 대신에 이 공백은 냉동 피자 시장이 메꿔버렸다. 냉동 피자요? 피자 가격이 52,500원이에요. 아보카도, 시림프, 치즈 그라탕, 라지 세트. 치즈 볼에다가 아주 뭐, 예,
구성은 너무 좋은데 가격이 5만원이 넘어가니까. 여기 어디 피자예요? 비싸긴 하다. 여기 뭐 도미노 아니면 저 피자헛 같은 데 같은데? 피자 그 대기업? 이름 날리는 프랜차이즈도 뭐만 하면 할인해주고 2-3만원인데 경쟁력이 없다. 그렇구만. 저는 뭐 피자 한 번씩 시켜서 먹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뭐 도미노 이런데 안 먹은지 꽤 된 것 같아요. 비싸긴 해. 자, 우리 성심당 소식 하나 봅시다. 성심당 부티크, 성심당 부티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케이크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는 성심당 케이크 이 이름이 그 원래 이거 전에 완판된 거 망고였나? 망고 케이크였던 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망고 케이크 맞나? 망고 듬뿍이었나 이름이? 망고 시루? 아 그래, 이거 미쳤잖아. 미친 듯하게 이 망고를 갖다 그냥 위에다 얹어주고 이거 케이크 망고 시루, 망고 듬뿍 들어있는, 그리고 또 생귤 시루.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놓거든요 성심당이. 근데 이게 완전히 완판되고 구하기도 어렵고 만든 족족 그냥 팔려 나가니까. 또 성심당이 또 저렴해요. 예, 얼마 안 해요. 예, 그렇게 안 비싸. 3-4만원대라서 이 정도 올려주고 크기도 무지하게 크더만요. 예, 왕건이야 왕건이. 엄청 커요. 요런 거 3-4만원이면 솔직하니 뭐 먹을만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망고 다음으로 내놓은 성심당 케이크는 무화과 케이크라 그래요. 무화과. 예. 성심당 롯데백화점 새벽 6시 반 도착했는데 앞에 60명이 넘게 있었어요. 아 진짜 성심당 한번 가보고 싶다. 빵 먹으러 대전까지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성심당 갔다 와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해요. 진짜 갈만하다고. 두세 시간 걸려서 갈만하다고. 진짜로. 파리바게트랑 똑같다고요. 가성비지.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안 가본 놈들이 항상 성심당 후려치기에 내려치고. 이렇게 더운데 그 대전이면은 꽤나 더워. 어? 막 33도, 34도 육박하는 엄청난 더위에 평일날 가도 일단 30분, 40분 기다려야 되는 게 성심당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먹는다는 거는 파리바게뜨랑 맛이 거기서 거기다? 그건 네 혓바닥이 개 혓바닥이야 너는. 성심당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마. 대전이 성심당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인마. 성심당이 어떤 곳인 줄 알아? 그냥 조그만 빵 가게 같냐? 아니야, 너 안 가봐서 그러지. 성심당 내가 사전 조사해 보니까 성심당 부티크가 있고 성심당 떡 파는 곳이 있고 성심당 저 빵 파는 곳이 있고 성심당 빵을 따로 먹을 수 있는 건물이 하나 따로 있어. 그 건물이 지하부터 해갖고 3층, 4층까지 이렇게 있는 그 건물이 있어. 빵 따로 산 사람들만 거기서 먹을 수 있게. 빵을 먹는 공간이 따로 건물로 지어진 곳이 어느 정도 규모겠냐? 그마저도 좁댄다. 그마저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 수용인원 더 늘려야 되니까. 무지하게 줄을 서서 먹는데. 대단한 곳이래, 저기가.
이게 근데 성심당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그 인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기라서 성심당을 뭐 파리바게뜨랑 비교한다? 야, 그건 정말 그 단팥빵으로 빰딱으로 후려 쳐버려야 되는 소리예요. 어디 성심당이랑 파리바게뜨 따위를 비교합니까? 얻어 맞으려고. 그 까불지 마세요. 안 가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너는 가봤냐? 아니요? 저는 안 가봤지만 대단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더운데 사람들 줄 서가지고 지금 이거 저 무화과 케이크 요거 새로 나왔는데 새벽 6시 20분에 왔는데 앞에 줄이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60명 넘게 줄이 서 있다. 이거는 그만한 뭔가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거 3만 9천 원에 판다고 합니다. 안녕 무화과. 뭐 저는 먹을 일이 없겠네요. 먹어볼 수가 없겠네. 세상에 새벽 6시 반에 하는데 60명이 줄 서 있다? 이거 연돈보다 연돈만큼 저 웨이팅이 긴 건데. 예. 아무튼 간에 안녕 무화과. 저런 것도 먹어보는 것도 어떻게 경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SNS 셧다운제 추진하자. 아, 이제는 게임을 셧다운제 하는 게 아니죠. 셧다운제 사라졌죠. 여가부에서 냈던 그 셧다운제. 그 미친 쓰레기 같은 법안. 근데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도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함. 근데 이게 우리나라 참 미개하다. 얘기할 게 아닌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틱톡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법안을 내기도 했어. 틱톡 금지시키자. 이거 애새끼들, 이 사이버 정크나 주섬주섬 처먹고, 진짜 삶에 도움 1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고름내가 생기기 시작했다. 애들이 사이버 정크를 너무 주워 처먹다 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졌어. 완전히 애들이 고름내로 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그리고 좀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들 많잖아. 일본 같은 데만 해도 뭐 초밥집 같은 데에서 초밥 그 간장통 간장 잘 간장 뿌릴 때 이렇게 잘 떨어지라고 이제 주둥아리 이렇게 쇠로 해가지고 빨대처럼 만들어 놓은 그 간장통 갖다 콧구멍에 끼고 막 이러고 인증샷 찍고 못난 짓거리 하는 애들이 많았죠. 뭐 코 파고 막 피자 반죽 도우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걸 막 틱톡 같은 데 올리고 잘리고 징계 처먹고 벌금 처맞고 뭐 그런 병크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틱톡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근데 뭐 우리 페북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미친놈 뭐 밥을 갖다가 이렇게 주먹밥 해갖고 겨드랑이에다 겨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먹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좋아요 쳐봤고. 예. 그 개짓거리들 많이 하고 했잖아요. 예. 똥 처먹고, 오줌 처먹고. 자, 아무튼,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엄청, 지금, 관객수 더 많아졌겠죠? 한 40만 넘지 않았을까? 그러네. 딱 언저리네. 36만 명. 저건 다른 거예요. 에? 저건 다른 거예요. 로물루스 아니야? 저건 주물럭스예요. 주물럭스가 뭐야? 보시면 약간 조금 에일리언 주물럭스? 약후긴 해요. 약후. 에?
어? 어,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영화관에서. 어, 영화관에 뭐 하는 거야? 헤. 아니, 키스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스킨십 강도가 너무 센데? 아니, 어떻게 저런 공공장소에서 여자친구랑 사랑이 불타올라갖고 연애 초에는 뭐 키스도 할 수 있고 그래. 근데 아니, 세상에 가슴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주물럭거리는 게 이게, 야, 이거 어디야? 미쳤다. 공공장소에 저건 아니죠. 제가 뭐 십선비는 아닙니다만. 아이, 키스 정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관 가본 사람들 알 거예요, 아니에요. 한창 연애 초때 20대 다 해봤을걸? 여자친구 뭐 허리 감싸거나 뭐 무릎, 여자친구 뭐 치마 조금 짧은 거 입고 뭐 그냥 무릎 같은데, 그냥 허벅지 같은데 그냥 손 쓱 얹히고 이렇게 뭐 하면 쭈물쭈물하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가슴 쭈물쭈물 거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 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저거는 공연 음란죄야. 어. 저건 공연 음란죄지. 저건 진짜 아니지. 왜 떠냐고? 억울해서. 난 랄프랑 가서. 난 랄프랑. 며칠 전에 총라 CGV. 그 팝콘이랑 스킨십 했잖아요, 그래도. 어. 나는 랄프랑 둘이 가서 리클라이너석에 앉아갖고 부러워서 그러지. 아니 씨. 이거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저 고발이 필요합니다. 고발이 필요하고 청와대에 올릴게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고발 처리해서 꼭 깜빵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깜빵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원을 올려서, 깜빵을 보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AI가 만든 기괴한 사진? 이런 거는 왜 올리는 거예요? 예.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데이터 폐기물. 나태하게 살아왔던 나를 반성합니다. 뭐야 이게? 자, 넘어갑시다. 고영욱 유튜브 구독자 5,000명 돌파. 이건 구독자가 아니라 암살단이야, 암살단.
이 사람들 암살단이야. 혹시라도 고영욱이 앞으로 뭘 올리고 혹시라도 어떤 행보를 보였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줬을 때 그때 영상을 이렇게 박제시키고 남겨놓을 사람들. 이거 암살단이지. 저격 부대가 5,000명이 넘는 거지.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솔직한 말로 시대를 잘 타고 나갔고 좀 껄렁껄렁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안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놀러 댕기고 그렇게 한량짓거리 하면서 마치 옛날 오렌지족 마냥 그러면서 가수가 약간 딴따라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던 시절에 그렇게 주변에 약간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 만나갖고 어디 뭐 오디션 보고 뭐 기획사 뭐 들어가가지고 예? 가수로 데뷔하고 지금 같지가 않았다고 해요. 90년대는 가수가 되려면 뭐 지금 같은 어떤 방식이랑 되게 엔터테인 업계가 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 그냥 클럽 다니기 좋아하고 부모님 좀 잘 살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아, 막 약간 좀 그 뭐라 그러지? 밖에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냐? 역마살이요. 역마살 좀 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아름아름으로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수 데뷔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뭐 지금 뭐 올렸어요? 그 이후로? 맞아.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잘 놀면 데뷔시켜주고 맞아. 쇼츠 계속 올렸네. 뭐야 이건? 고영욱 입장에서도 이건 참 별 의미 없이 올린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으로금 뭔가 이렇게 좀 기괴하네. 좀 그냥 카강님 유튜브 같은데 나가면 되겠다. 그런데 가서 그냥 뭐 나락의 삶을 한편 찍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튼 뭐 유튜브 활동 꾸준히 할 건가 봐요. 요즘 난리난 일본 피자. 코끈형 파갖고 피자 반죽에다가 무치고 그거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막 미친놈들이 많다니까. 이게 SNS 폐해야. 이게 정신 나간 놈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있잖아. 이건 뭔 내용이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 4만 건의 시료 분석을 했는데 방사능은 무검출되었다. 광우병, 사드, 국민들 안소가, 정치권 선동의 괴담의 흑역사. 더 이상 괴담이 설 자리는 없다. 시대의 광우병 사태 이후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증명하고 있다.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비과학적 공포 마케팅이 소셜미디어가 전파자로부터 부추기지만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 아, 한때 말 많았잖아 이거. 나 왜 이거 보면 가수 자우림님 생각나지? 가수 자우림님도 이거 오염수 가지고 한마디 떠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했었지. 작년에 요맘쯤에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돼간다 이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분들은 미국산 쇠고기도 안 먹고 상주 참외도 안 먹고 동해 해산물도 안 먹고 계신 건 맞죠? 중국산 과일과 해산물만 처묵처묵하고 계실라나? 지금 겨우 1년 지났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저런 거 가지고 함부로 떠들면 안 돼. 괜히 나중에 선동하는 사람으로 남아버릴 수 있잖아. 넘어갑시다. 이거는 안 볼게요, 그냥. 별로 관심이 안 가서.